자, 이제 오컬 트로트. 이게 편해요, 솔직히. 이렇게 계속 바꿀 수 있어서. 와, 여기서 과학 루트로 내가 바로 탔을 줄 몰랐어. 그거는 진짜일 거야. 생각나서. 근데 어쨌든 제가 계속 지금 8시간 가까이 이 게임을 해본 결과 이런 부분 부분 셀프 퀘스천 선택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선택지가 중요한 거였어요.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이걸로 가면 오컬트로 들어가겠죠? 아니면 좀 골 때리는데? 아니면 골 때리는데? 광신도가 저지른 의식살인이다. 아, 이게 루트 바뀌는 그건가 보구나. 확인해 볼게요, 먼저. 맞네. 오컬트로 가네, 이렇게 가면. 반으로 나눈 피해자들을 저런 식으로, 언뜻 보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장식한 것. 그리고 의도가 확실하지 않는 그 식물 독도, 어떤 의식 때문이라면 이해가 된다. 피해자를 다루는 것만 보면 쾌락살인범의 범행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과거에 많은 쾌락살인범의 범행은 시체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식물독은 불필요하다. 이걸 의식살인이라고 한다면, 키사라기 선생님의 말대로라면, 동기는 두 가지다. 자신이 믿는 무언가의 신앙심을 보이기 위해서, 혹은 의식을 치러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키사라기 선생님이 든 예를 참고하면 악마에게 바치는 공물이라던가 누군가를 되살리고 싶다던가 그런 종류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거 계속 아까 처음에는 좀 읽으면서 진행을 했는데 점점 입이 아프고 말이 헛나와서 못 읽겠습니다. 종종 읽을게요. 아, 역시. 역시 또 다른 회사를 치네, 얘가. 좋은 말 하네.
그치. 우리 세나는 니이미 경보를 싫어하니까. 단순한 애야. 귀여워. 이라 이씨 도움이 안 돼. 무녀 아가씨. 아, 이거는 바로 경찰이 안 오네. 아, 역시 다시 봐도 이뻐. 예뻐요. 일본은 같은 순경이라도 형사인 순경이랑 그냥 순경이랑은 차이가 좀 있다던데. 아, 무녀 아가씨 이뻐. 지현이라고 하는 건 순간 G컵 물어봤다. 아, 그럴 수 있죠. 우녀는 연령 제한 없나 저러다 저주당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나? 아, 우리 문현님 또 일그러지셨네. 무서워, 저럴 때.
인신공약. 그치, 옛날 얘기 자주 나오지. 예, 알고 있어요. 흔적 빠진 얘기. 아, 님이 경부보 또 왔어? 야, 나이가 7살이나 많고 계급이 그렇게 차이 나는데 반말을 하면, 거기다 이름을 부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지. 금방 떠먹었어.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 전. 아, 조용히 해, 임마. 님이 또한번 먹었어. 어딜 가나 털리는구만.
또 흠져 뛰었어. 이미 빡쳤어. 아, 벌써 나왔어, 요새. 동질감이라. 반으로 적당히 있습니다. 좌반신. 좌반신. 상반신. 역시 오컬트로트 가면 살짝 찝찝해 기분이. 이거 아니야? 아, 아닌 것 같은데. 아, 맞아? 대신 마음을 고쳐갖고. 아, 촉매 같은 거.
와, 저게 저렇게 해도 되네? 아까 과학 루트에서는 저걸 푸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쌍둥이라고 번역했었는데, 여기서는 마조, 마녀가 되네요. 그래서 애인? 불순이라니. 천년이 아니든 부자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녀 아가씨는 하트를 정말 남발하신다. 좋아, 좋아. 골트루트는 일단 예상한 대로 되긴 했는데 갑자기 달은 또왜또 이상하게 저도 약간 그렇게 예상됩니다.
성경장. 무슨 죄냐? 저건 과거의 내 모습이다. 범죄 현장. 사람의 악의가 만들어낸 결정체에 꽁무니를 빼고 중요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과거의 나. 보면 볼수록 좀 이렇게 배드 엔딩을 또 수집합니다. 일부러 준 거예요. 배드 엔딩 먹으려고. 예상은 했어요. 이거 안 죽고 1회차 끝까지 깨는 사람 있을까? 그럼 정말 촉이 좋은 사람일 거야. 거의 다 끝나가긴 하네. 나가자. 세네. 나아갑시다.
아, 너무 집중해서 말을 못했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라낸 시체를 이어붙이고 여기 갖다 놓은 거죠. 젠장 씨. 3번은 아니야, 일단.
게 있다. 자,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져야지. 첫 번째 건 어차피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어차피 못 채우는 것 같아. 어디 그런 거야? 그래서 관심을 끌고. 기억이 안 나, 젠장을. 아, 쟤네. 많이 알게 들었어. 아, 이겼다. 이겼습니다. 아, 아. 아, 구라치기도 힘들구만. 뭔지 몰라. 천혈의 피? 천혈의 피 있는 거 아니야 이미? 아니야. 언니하고밖에 한적 없대요. 뭔진 모르겠는데 저는 순수해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죽음의 순결이라네요. 뭘까? 궁금하네. 빡치네. 어쩌라고. 그러니까 쎄쎄쎄 했나봐요. 언니랑만 얇게 해보자. 나 또 게임 오버인 줄 알았어 순간. 게임 오버각인가? 방금 까맣게 뭐 떴었는데?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자네들도 뭐지, 미지식은? 볼게요, 잠시. 지금 이게 이거잖아, 위화감. 여기서 하얀 달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먼저 볼게요. 아, 원래 하얀 달이야, 답이? 뭔데? 그냥 똑같은 거야? 맞아? 다른데? 아, 아니네. 다른 거야, 아닌 거야. 다르지 않은가 봅니다. 예. 그냥 똑같네요, 어쨌든. 위화감으로 바로 봅시다. 잠시만요. 나 이거 용기 포인트 날라간 건가? 아씨. 빨리 넘겨. 추리로워지긴 해, 또. 근데 되게 석연찮은 게 많다. 감사합니다.
응? ...일부러 틀린 거 두 개 좀 넣어볼게요. 그건 아미의 딸이다. 일부러 두 개만 넣어볼게요. 어차피 오답 노트라서 이거를 소거법으로 제거해야 되니까 또. 미쿠는 마코를 되살리려고 했다. 지금은 미라고 됐지만 내 기억으로 그때 본 시체는 여러 사람의 시체를 인기한 것이었다. 키사라기 선생님이 말했던 마술로 죽느냐는 부활시켰네요. 그걸 생각하면 실제로 가능한가 아닌가 둘째치고 미코가 마코를 되살리려 했다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자. 아, 좌변신 아니었어? 어? 이 오답노트 망했는데? 완전 망했는데? 아, 뭘까?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오답이 있다면, 아니 그 이상으로 오답이 떴는데. 자, 마녀는 맞는 거였지. 마녀랑 딸. 마녀, 딸. 가슴에 구멍이 아니다. 그럼 미이라로 가야 돼? 미이라는 지금 이 상태인 거죠. 아미가 그리고 토모미. 실력이 없다. 아. 야, 아미에 대한 건 이미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오답부터 갈게요. 한량이 없다. 아, 미이라. 아, 미이라로 가야 된다고? 답 나왔네요. 일단 답으로 갈게요. 바로
감사합니다. 아이, 친구. 흥미가 없다. 어, 아, 맞아. 얘 이거. 이거 가 나오면 좀 빡치겠는데? 다시 가야겠네요. 가 아니라고 해주세요. 무라고 해주면. 아! 하반신! 아니라고? 관절이 뒤틀려 있다가 쟤야? 이래서 기억력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망했어.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아니요. 아니라. 아니. 딸. 친구. 아니. 흥력이 없다. 아, 제가 미라야 혹시? 아미가? 아니겠지? 어? 아니라고 해줘. 오답노트는 이 정도면 충분해. 오케이 오케이. 아유, 정답 봤습니다. 아, 힘들다 씨. 아, 힘드네요. 껌 하나 씹어야겠다. 자축의 껌. 우선 마코가 어떤 원인에 의해 죽었다. 아, 궁금하다. 잠시만요. 아, 우랑 가랑 똑같. 이씨. 이런 이씨. 이번 2화는 1화랑 다르게 과학 루트를 가건 오컬트 루트를 가건 다 찝찝하네요. 예, 되게 찝찝합니다 지금.
그냥 확실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결과가 되게 아, 눈이 오셨네. 응? 그게 마쿠라는 얘기야? 아, 또 쇼킹하게 끝내주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오컬트 2와 오컬트 엔딩도 끝났습니다. 와, 씨,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